안녕하세요, 건프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돈을 벌려면 꼭 명심해야 할 행동이에요. 또한 이 내용을 이해한다면 꾸준히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모든 방면에서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논리 역시 담고 있어요. 이미 장사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이 행동과 논리를 통해서 스스로 강연이나 유가지 등을 통해서 내용을 전파해 왔어요. 다만 아쉬운 건 거의 다가 유료이다 보니까 돈을 주고 정보를 사보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접근하기가 힘들었었죠. 당연히 무료 책자만 보는 사람이나 무료 강연에만 참석하는 사람들은 해당 가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해도도 훨씬 낮고 설령 정보를 접하더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볼 때에도 그저 무료 영상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내 시간을 투자했고 유튜브 프리미엄이 아니라면 영상을 보기 전에 광고를 단 5초라도 시청을 했으니까 유료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보신다면 마음가짐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로 늘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은 어떠한 어려운 용어 하나 없이 제가 하는 방식 그대로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내용으로 구성을 했어요. 아마 10분간의 짧은 영상이겠지만 이 내용으로 인해서 단숨에 수입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혼자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통계학적으로도 이 논리를 많은 비즈니스에 대입하고 있기도 하고 저 또한 장사를 할때또 일을 할때늘 사용을 해왔던 부분이기도 해요. 장사로 예를 들면 사람들은 아주 쉽게 그리고 빠르게 이해를 해요. 동네 식당을 주로 들었었는데 오늘은 배달집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 배달을 참 많이 시켜 먹잖아요. 토요일 저녁에 가족들과 족발을 하나 주문해서 먹으려 생각했다고 쳐요. 맛있는 앞발 중짜가 35,000원이고요. 그런데 여러 족발집들 중에 한 곳을 골라야 하는데 도대체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에요.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가지고 계시죠? 여기서 유독 리뷰가 많이 달리고 사진이 좀 맛있어 보이는 집에 족발을 시키는 건 당연해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서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고, 다만 리뷰가 하나도 없고 사진도 다 똑같다고 쳤을 때 사람들은 과연 어떤 족발집에서 주문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사하면 서비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장사는 서비스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맛이 첫 번째이겠지만 이제는 맛없는 식당은 없을 정도로 평균적인 맛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해요. 그런데 요즘 배달하는 집들을 보면 확연하게 주문수의 차이를 보이는 집들이 많아요. 뭐 아까 예를 든 족발집의 경우도 A 족발집은 중짜 35,000원에 비빔막국수를 서비스로 준다고 하고, B 족발집은 날치알 주먹밥을 준다고 해요. C 족발집은 콜라를 서비스로 주고요.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일단 음료수는 탈락이에요. 탈락. 그냥 생각해도 가치가 가장 낮아 보이거든요. 그럼 비빔막국수와 날치알 주먹밥 두 개의 대결인데 이건 취향에 따라 다르겠죠. 면을 좋아하는 사람은 비빔막국수를 달라고 할 것이고, 밥을 좋아하는 사람은 날치알 주먹밥을 선택할 거니까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과연 비빔막국수와 날치알 주먹밥을 실제로 돈을 받고 판매하고 있느냐예요. 여기서 승부가 갈려요. 비빔막국수를 6,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있다면 날치알 주먹밥은 바로 탈락이에요. 비빔막국수를 서비스로 준 A 족발집의 주문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손님 입장에서는 비빔막국수는 이미 6,000원의 가치를 가진 음식이 되니까요. 날치알 주먹밥은 서비스를 위해 존재하는 메뉴인 반면에 비빔막국수는 아니거든요, 그게. 6,000원의 가치를 가진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는 고객들의 평가 기준에서 순위가 단숨에 매겨지는 즉흥적 선택을 이끌어내거든요. 보통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손님이 이에 대한 가치를 알아줄까에 대한 고민은 거의 하질 않아요. 그냥 단순히 고마워서 우리 집을 찾아줘서 배달 주문을 해줘서 당연히 주는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크다는 거죠. 내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이걸 주문하면 이건 서비스다 하는 형식은 가치가 부여되지 않은 서비스예요. 보통 식당에서 많이들 하는 게 음료수 서비스예요. 음료수. 물론 따로 노동을 들이지 않고 냉장고에서 그저 그냥 꺼내서 턱 하고 주면 끝이기 때문인 이유도 있어요. 다만 전혀 가치가 부여되지 않은 서비스는 서로에게 그다지 큰 시너지를 주지 못해요. 만약 내가 음료수의 가치를 부여하고 싶다면 꼭 그걸 서비스로 내고 싶다면 외국에서 수입한, 그러니까 영문으로만 인쇄가 된 음료수를 준비한다든지 시중에서는 보지 못하는 맛의 음료수가 되어야 해요. 실제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내는 곳이 많아요. 일전에 대구의 한 매운 갈비찜집은 유독 한 메뉴만 배달시키면 코코아 음료를 같이 줬어요. 우리나라 음료수는 아니고 동남아에서 들여온 건데 배달 플랫폼 메뉴에는 서비스를 준다고 적어놓지도 않았어요. 판매 가격은 3,000원이었고요. 그런데 다른 메뉴를 시키면 그 음료를 주지 않고 딱한 메뉴만 그 음료를 줬어요. 따로 광고하지도 않고요. 음료에는 이런 문구를 써놓아요. 매운맛이 느껴질 때딱한 모금 해보세요. 제가 직접 52종의 음료를 테스트
테스트에서 최고의 공합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네, 사람들은 다른 메뉴를 주문할 때에도 그 음료수 주문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리고 일단 손님 입장에서는 3,000원의 가치로 생각할 수 있는 음료수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죠. 이 사장님이 부여한 가치는 세 가지예요. 일단 대놓고 서비스 광고를 하지 않아서 놀라움의 가치를 선사했어요. 예측하지 못한 서비스가 온 거죠. 그리고 그 음료는 판매를 하고 있던 3,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보통의 콜라가 아닌 해외에서 수입한 음료수이며 52종의 음료수 중에 하나로 골랐다고 하니까 손님이 느끼는 가치는 더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모두가 다 이런 식의 서비스를 할 순 없어요. 각기 메뉴도 다르고 또 판매하는 종류가 다를 테니까요. 다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가치 부여가 바로 초반에 말씀드렸던 가격 가치 부여예요. 가격 가치 부여. 내가 만약 서비스를 주고 싶다면 그걸 메뉴에 등록해 놓아야 한다는 거죠. 일반 식당을 다시 예로 들면 서비스용 사이드 메뉴를 메뉴에 등록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손님 반응의 차이는 극과 극이에요. 골뱅이에 맥주를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쥐포 3마리를 구워줬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도 판매하지 않는 서비스 메뉴라면 큰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 거예요. 다만 메뉴판에 쥐포 3마리에 10,000원이라면 이건 이미 10,000원의 값어치를 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일반 쥐포가 아니라 쥐취 함유량이 굉장히 높은 쥐포이거나 혹은 특별한 가공을 한 제품이라면 더더욱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죠. 다만 이건 어떤 카피 문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이기도 해요. 살짝은 사기가 아닌 선에서 더 많은 가치가 부여될 수 있도록 선정하는 문구가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냥 쥐포 3마리 10,000원과 어육 함유량 90%, 국내 가공 프리미엄 직화 왕쥐포 3마리랑은 느낌 자체가 아예 다르니까요. 이는 식당이나 배달집, 그리고 옷가게, 화장품 가게, 미용실, 신발 가게, 심지어 온라인에서조차 무언가를 파는 사람들이라면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해요. 다만 이걸 어떻게 내 사업에, 일에 응용해서 적용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한다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공짜를 좋아하진 않아요. 나에게 가치가 있는 공짜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 가치는 주는 사람이 얼마든지 부여할 수 있고요.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교수인 마리아나 마조카토는 늘 강연에서 이 말을 강조해요. 가치의 창출과 가치의 추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치가 창출되는 물건, 서비스, 제품이 있고 또 가치가 추출되는 것들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음식은 가치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어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매번 하나하나 내 손으로 만드는 수제품이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의 경우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보다는 이미 만드는 과정에서 제품 개발 단계에서 가치가 추출되어야 하는 거고요. 물론 마케팅학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어쨌든 가치의 창출은 내가 그걸 부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매가 더 많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귀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노트북을 새로 사는데 저 뒤에 존엄인데 수입 판매원이 여러 곳이었어요. 가격은 같은데 서비스 상품이 달랐고요. 전 마우스 주는 곳을 선택했는데 이유는 제가 고른 마우스가 시중에서는 약 3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전 10,000원짜리 마우스도 충분히 잘 사용하겠지만 제 돈을 주고 산다면 10,000원짜리 마우스를 사겠지만 이왕이면 서비스로 주는 3만원짜리 마우스를 쓰고 싶었거든요. 다른 수입사에서도 서비스를 줬어요. 거기는 마우스와 마우스 패드까지 줬어요. 그런데 해당 마우스와 마우스 패드는 시중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냥 대량 OEM 주문 제작품이었나봐요. 그다지 가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결국 제가 선택한 건 가치를 잘 부여한 수입 판매원 회사였고 실제 리뷰 수도 2배 이상이 차이 날 정도로 판매 대수도 격차가 심했어요. 저희 지역이 5년 전에 한창 개발붐이 일었었는데 아파트가 엄청 많이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한꺼번에 비슷한 곳에서 공사를 마구마구 했었고요. 그때 가치를 잘 부여한 아파트 광고를 보면 다른 아파트들은 KTX역에서 승용차로 10분 거리라고 표현을 했지만 딱 한 곳만 좋아하는 음악 두 곡을 들을 때쯤이면 이미 도착으로 표현을 했어요. 가치를 잘 부여한 거죠. 광고 포스터에 눈길이 더 간 것도 사실이고요. 가치라는 놈을 잘 부여해서 매출을 올리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도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배달 음식점의 경우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배달 플랫폼을 켜서 비교를 해보면 가치를 잘 부여한 집들과 그렇지 않은 집들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주문하고 싶게끔 사진의 가치를 부여했다든지 아니면 광고 카피에 부여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사장님이 직접 출연하는 움직이는 이미지로 신뢰도와 가치를 한 번에 사로잡는 곳들도 있고요. 단순히 예시를 든 그 음료수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말이죠. 예전 홀이 있던 식당들은 인테리어에 일부 가치를 부여했다면 배달은 이제 온라인 매장, 즉 배달 플랫폼의 우리 매장이 거의 승부의 절반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얼만큼 잘 꾸며놓고 가치를 부여했느냐 안 했느냐
되느냐의 차이인 거죠. 물론 노출이 잘 되어야 하겠지만 광고비를 많이 써도 주문이 따라와주질 않는 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치 부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에 지금 집중하고 계신가요? 본질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조금은 손님들이 원하는 가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건프로이만 들어갈게요.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